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 일요일날 해 뜨는 시각. 그 미명에 그러니까 약 새벽 6시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넣으려고 이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심령이 되어지면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섬기고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자로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또 이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미명에도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무덤에 찾아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우선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죄가 사하여 졌기 때문에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 들린 그 상황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악한 영에 잡혔던 그러한 삶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정말 구원을 아주 크게 맛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에 사람마다 그 사모함이 다르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느끼는 마음이 다 다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얼마만큼 죄에서 사함을 받고 얼마만큼 사망 권세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이냐 생명을 얻은 자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느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의원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죄인이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만나지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만나치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의를 깨닫고 죄사함이 많고 자유함의 그 기쁨 받은 은혜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강도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지게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발견케 하시는 그 이유는 부활 생명의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 앞에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그의 죄사함이 많고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이 크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다음날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집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의 사건 속에 그냥 매여 있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날 것을 말했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이 있는 그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사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돌을 굴러낸 천사가 막달라 마리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가서 전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로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느냐.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7절에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는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미 두려움에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주고 생선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했고 들었고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않았거니와 또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앞에서 잡혀서 십자가의 죄인처럼 죽으셨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었던 그분이 힘없이 죽어갔을 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자이냐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숨고 떨고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지금 나팔을 불러서 모으는 시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곳곳에서 있어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만약에 오늘 내 앞에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이겠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처럼 정말 내 죄사함이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 떠는 자요. 또 부활의 신앙을 아무리 옆에 와서 얘기하여도 그 부활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 눈앞에 죽음이, 칼이, 위협이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은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놓되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믿음이냐 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만큼 생긴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죄사함이 받은 것이 크고 내가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 구원을 맛보고 느끼는 것이 큰 사람이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그 갈릴리가 도대체 어디길래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신 겁니까?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였던 곳이에요. 그 함께 사역하였던 그곳에 예수님이 왜 먼저 가신다라는 거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고 가서 전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상으로 내 안에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살아 역사되어지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래서 그 생명이 귀해서 그 살아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라는 얘기,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그 사역했던 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곳에 예수님은 먼저 가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가신다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가 계시고 먼저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처세에 예수님은 먼저와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역지에 예수님은 먼저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먼저 계시고 천사들이 먼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염려하며 갈 때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그 천사가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천사한테 먼저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천사로 준 율법을 먼저 받습니다. 그 천사가 준 율법을 먼저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먼저 깨닫고 죄사함을 얻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많은 자,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자가 되어지고 그 부활 생명을 맛본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과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 다른 곳에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이것을 합치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먼저 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